안녕하세요, 콜리넷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이 왔어요. 최근에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이럴 때 따뜻한 겨울 아이템 찾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올 겨울에 따뜻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7가지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들은 모두 다 쿠팡 패션에서 주문한 것들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로켓 배송을 활용하면 하루 만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아이템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필라의 패딩입니다. 요즘에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패딩에 자꾸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시즌에는 작년에 이어서 특히 숏 패딩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품들 중에 좀 올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몇 가지 마음에 든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장감입니다. 이게 숏 패딩이지만 너무 많이 짧지 않아서 허리가 덜 시릴 것 같더라고요. 좀 캐주얼하게 두루두루 편하게 입으려면 기장감이 살짝 내려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너무 짧지 않게 숏 패딩으로 나온 거라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든 건요, 소재입니다. 겉감으로 사용된 게 페이크 퍼 소재잖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아주 포근하고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통 패딩에 이런 소재를 목 근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전체가 이런 소재가 사용이 됐다 보니까 훨씬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재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패딩은 충전재로 책임있는 다운 기준을 통과한 오리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뭔가 환경을 고려한 패딩인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 패딩은 컬러도 라이트 베이지라서 웬만한 색감이랑 다 잘 어울리고요. 로고도 너무 크게 들어가 있지 않고 아주 작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두루두루 코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시즌에 어떤 패딩 살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기모 후드 티셔츠입니다. 겨울에는 이런 기모 제품이 꼭 하나 정도는 필수죠. 캐주얼이나 원말웨어로도 활용하기 좋아서 저도 매년 겨울마다 꼭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놓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리올그라고 하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온 기모 후드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첫 번째로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올리브 컬러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색감이더라고요. 뭔가 가을 겨울에 나무가 연상이 되면서 따뜻하면서도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색감입니다. 심지어 여기 후드티에 있는 스트링까지 같은 색감으로 맞춰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소재가 면 100%인데요. 촉촉한 두께감에 안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포근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런 기모 후드티 좀 잘못 사면은 세탁하고 나서 변형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덴탈 덤블 가공이 들어가 있어서 세탁 후에도 변형을 최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핏도 살짝 오버핏이라서 안에 여러 겹을 겹쳐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 체형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모 후드 티셔츠 올 겨울에 입을 만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리올그라는 브랜드 쿠팡에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블랙 레더 재킷입니다. 이번 시즌에 또 가죽 소재가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가죽 제품 없나 제가 좀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다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재킷은 레이디 볼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브랜드 제품이에요. 특히 비건 레더 소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오는 브랜드더라고요. 재킷도 디자인이 다양한데 저는 이 제품이 약간 블루종 스타일로 오버핏이라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블루종 스타일 많이들 입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 정도는 갖고 싶었거든요. 이런 블루종
스타일은 특히 캐주얼한 느낌이면서도 조금 깔끔하게 연출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넉넉한 핏이기 때문에 안에 패딩 조끼 같은 거 입고 그냥 툭 걸쳐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꼭 패딩 같은 거 안 입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안에 블랙 스웨터에 청바지 정도만 입고 그 위에 이 재킷을 툭 걸치면 아주 쉽게 코디가 완성이 돼요. 이번 시즌에 레더 제품 어떤 거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면 이 브랜드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쿠팡에 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이 하루 만에 배송이 돼서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슈펜의 퍼 머플러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게 나오는 그런 머플러가 아니라 길이가 짧은 숏 머플러예요. 이 제품은 특히 이런 가죽 재킷 같은 거랑 매치하기가 좋은데요. 사실 가죽 재킷은 멋스럽지만 아주 추운 겨울에는 특히 목 부분에 따뜻한 소재가 없어서 살짝 춥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런 액세서리입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한 털 소재가 목 부분에 있으면 훨씬 따뜻하거든요. 꼭 가죽 재킷뿐만 아니라 코트나 패딩 같은 데 같이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요. 이게 리본을 묶어서 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더해도 살짝 러블리한 느낌을 착장에 더할 수가 있어요. 이 머플러 컬러는 원래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일부러 블랙으로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블랙이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머플러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특히 가방 속에 쏙 넣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겨울에 활용할 만한 따뜻한 액세서리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에코너의 니트 집업입니다. 이 제품도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인데요. 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니트 집업 올 겨울에 꼭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쿠팡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색감이 뭔가 아주 높고 푸른 겨울 하늘이 생각나는 그런 색감이라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재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주 부드러운 니트 소재입니다. 몽글몽글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뭔가 소재 자체도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색감이 꼭 하늘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노란색도 있고 살짝 자줏빛 나는 와인 컬러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너웨어 고를 때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어떤 거 입을지 고민될 때 여기 있는 색감 중에 하나로 맞추면 돼요. 그리고 주머니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어요. 주머니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동그랗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점, 여기 지퍼에 보면 가죽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런 니트 집업은 홈웨어로 활용을 해도 좋고 원말웨어나 고급스러운 캐주얼로 활용을 해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두루두루 입기가 좋습니다. 혹시 요즘에 색감 예쁜 니트 집업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니트 양말입니다. 코지라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제 점점 발이 시려운 날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니트 양말입니다. 근데 이런 양말도 어디서 사야 되나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세트로 사는 거를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컬러를 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특히 쿠팡에서 주문하면 하루 만에 배송이 되니까 갑자기 필요할 때도 좋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블랙이랑 오트밀 컬러를 좀 자주 신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오트밀 컬러는 지금 제가 신은 것처럼 어그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실 새하얀 니트 양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관리할 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오트밀 컬러로 고르면 색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으니까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저는 이번에 니트 양말을 총 5가지 색이 섞여 있는 세트로 골랐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색이나 1가지 색으로만 구성된 세트들도 있더라고요. 색깔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번 겨울 맞이해서 니트 양말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어그 슬립
슬리퍼입니다. 요즘에는 이 어그가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클래식이 된 것 같아요. 올해 겨울에도 이 어그 찾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올해는 또 어떤 어그를 시도해볼까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선택하게 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그에서 부츠도 나오고 슬리퍼도 나오고 또 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실내에서도 신을 수 있고 실외에서도 원마일웨어 정도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신어보니까 안쪽에 털이 뽀송뽀송하게 들어가 있어서 발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사이즈 고민도 많이들 하시죠. 저도 이거 살 때 어떤 사이즈로 선택할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발볼이 좀 좁은 편인데 이 제품은 230 사이즈로 골랐어요. 안쪽에 털이 있으니까 발볼이 좁더라도 발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거는 슬리퍼니까 발 길이에 맞게 주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그에서는 워낙 디자인이 다양하잖아요. 제가 오늘 고른 이 슬리퍼 외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아요. 특히 수족냉증 있는 분들이 있으면 겨울에 진짜 필수로 꼭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아직 안 신어본 분들이 있으면 올해는 꼭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자기 추워진 겨울 날씨에 활용하기 좋은 7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모두 다 쿠팡 패션에서 주문한 것들이에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